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1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률 천천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80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흑자 지속. 자,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죠. 자, 계속 빠지는데,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5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0원대. 자, 저희 카페에 추천 중입니다. 자, 500원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100% 지금 올랐거든요. 100%. 딱10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종목은요, 이제 업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은요, 이 종목 또한 지금 100% 급등을 했어도 직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오게 되면, 전 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느냐, 무조건 2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원. 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3,000원 대비 500원대까지 빠지니까 다소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100% 지금 오른 거예요. 왜? 싸니까. 주식은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왜 올라오지 않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100% 수익이 날려 그러면은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잠재자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뭐 15,000원, 2만 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30% 올라갑니다. 30% 40%. 근데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100% 정도 오르려면, 자,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은 뭐한 2만 원 정도가 돼야, 그 정도 돼야 뭐한30% 40%씩 먹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서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분명히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다. 자,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전 저점이 570원이기 때문에 570원이니까 보나마나 이 종목은 그냥 25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원에 주워 담으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 들어갔다가,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250원, 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내 잠재자산 3,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수해놓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 대공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카페를 들어오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오죠.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자,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어제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자, 이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이 종목 제가 유료 카페에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씩 받던 종목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 기업 이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이 국민기업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는 그런 꿈의 기업,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그런 세상,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